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여기 뭐가 터진 것 같아요. 잠깐만.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. 구독 좋아요 빨리. 아 여러분 지금 제 모습 보이면 뭔가 씻지 못한 이런 모습. 아 큰일이 났습니다. 큰일이.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보일러가 망가지면서 찬물밖에 안 나오고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. 가서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진짜 물이 새서 망가진 건지 아니면 가스가 새는 건지. 잠깐만요 국민. 왜 코 막고 있어 왜? 피카츄 있어. 여기를 헤쳐서 가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거든요. 어, 소리야. 아저씨야. 물 받아, 물 받아. 이거 지금 보이세요, 여러분? 뭔가 계속 나오거든요, 지금. 제가 가스는 마감한 상태인데 이 기계 다 망가졌다. 여기 뭐가 터진 것 같아요. 잠깐만. 아니, 기계 안에 물이 왜 뭐가 터진 거지?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. 밸브가 있다고 들었는데. 아 이건가? 여기 밸브 하나 있다. 잡았거든요? 그러면 이게 밸브가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끄니까 물 안 나오네 이제. 이게 나오는 게 멈췄어. 그래서 몰라서 위험해서 전기선은 다 빼놨고 여기가 다 젖었어. 얘를 어쨌든 빼놔야 돼. 아 얘 갑자기 무슨 날벼락입니까. 아 지금 집만 옮겨놓은 상태고. 국민 우리 빨리 문을 다 닫아야 돼. 너 이제 추워. 이제 이게 이 온도로 지켜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. 추워지면 집 안에서 패딩 입고 완전 겨울은 꽁꽁 싸매고 자야 되거든요 지금.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도 만져보려면. 밖에 온도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되려고 하는데 찬물로만 씻어야 돼 우리. 아빠 진짜 아까 씻다가 죽을 뻔했는데. 물도 안 나와? 예? 이게 뚜껑 모여서. 어 왜 이래 얘는. 왜 얘는 망가졌어. 왜 얘도 망가졌어. 설마 냉장고도? 어 전기가 내려갔다. 방전됐나봐. 여러분 물에 젖으면서 지금 큰일 났어. 냉장고도 꺼졌어. 전자제품이 다 안 돼 지금. 난리 났다. TV도 안 젖이겠지? 한번 해봐. 어? 아 이거 선이 다른 데다. 다른 데 빨리 켜야 돼 지금. 안 그러면 음식이 다 상해. 신발 왜 다 하는 거야? 이거 열어야 돼. 아, 전기가 내려간 것 같아. 아 주방이 다 내려갔네. 물에 젖으면서 누전이 됐거든요. 클린업이었네. 이게 떨어졌어 차단기가. 지금 올리면? 그럼 냉장고 되는지 빨리 가봐. 들어왔어? 어.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물 나와? 응. 와 힘듭니다 지금. 지금 끼아님이 오셨는데. 아니 진짜 어떻게 씻어. 나 씻어야 되는데. 난리 났어요 지금. 찬물밖에 안 나오고 잘 때 패딩 입고 자야 돼. 바닥도 좀 추운 것 같은데 지금. 우리 종명이 그거 입고 가자. 이거 입고 자야 돼 지금. 아니 근데 먼저 씻어야 되니까 너 씻고. 씻고 씻으러 가자 이따. 근데 오늘 샤워는 샤워하다가 얼어서 그냥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양치하고 세수만 할까. 세수만 하는 것도 힘들어.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잘 준비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차가운 물밖에 안 나온다고? 봐봐 뜨거워. 아우 차가워. 내가 물이 왜 안 나와 진짜. 제가 샤워하려다가 진짜 포기했거든요. 너무 차가워가지고. 그럼 한번 해봐 세수. 한번 세수하기. 정신 바짝 들게. 어 안 차가운데? 지금 센 척한다 너. 아 몰래 튀었잖아 아가. 처음 봐 완전 얼음이야. 너 센 척한다. 어! 잘하는데. 아 너무 차가워. 정신 할게요. 어 감이 확 깨는데? 얼굴이 빨개졌어. 차가워가지고. 우리 예측하면 별로 안 차가워 보이는데? 잠깐만. 아무것도 못해 이제. 잠깐 둘 다 센 척한 거야? 왜 이렇게 차가워? 어떻게 씻지 이거? 그냥 따뜻하게 지로? 지금 반팔을 입고 있어요. 아니,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, 지금 바닥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. 아 지금 겨우 신었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추워요? 아니 물도 차가운데 지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지금? 지금 분명히 봐봐요 패딩 있잖아 지금. 아 추워! 이거 빨리 못 고치면 내일도 못 씻어. 네? 안 씻고 나가는 거야 국민? 나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. 아, 빨리 이불 덮으세요. 아니 국민이는 패딩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. 무슨 야외에서 자는 거 같네. 야외에서. 야외 치치. 텐트 치고 잘까 국민아? 그럼 따뜻할 거 같은데. 아? 텐트 칩시다 텐트. 괜찮네 좋은 생각이다. 아내와 아들을 위해 텐트를 가져왔습니다. 집에다 텐트 치고 자기. 아 이런 게 되게 따뜻해요 진짜. 근데
꾸미 들어 거기부터 들어볼게. 어 분위기 은은하고 좋은데? 어 된다. 이 문 열려요? 잠깐만요. 오 따뜻해요 여기. 그리고 심지어 폭신해. 텐트 냄새가 나서 놀러 온 것 같아. 이거 잘 잠그고 자세요 이거. 어쨌든 내일 고치러 꼭 와야 되는데 그 고치시는 분이 안 오시면 난리 납니다 진짜. 아무튼 우리 잘 잘게요. 그럼 내일로 가시죠. 와 지금 기상을 했고요. 와 신기해. 요 안은 따뜻해서 잘 잤거든요. 반팔 입고도 잘 잤는데 여기 너무 차가워. 아 텐트 안 치고 잤으면 진짜 추울 뻔했습니다. 어 지금 나오니까 벌써 추워. 국민 잘 잤어? 너도 안 추웠지? 어 잠시로 못 자고 완전 추워요 지금. 어 잠바를 안 입으면 추워. 아 지금 다행히 지금 고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데 아 한 번에 고치실지 모르겠네. 이게 지금 막 물까지 들어와가지고. 아 여러분 지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일러 쪽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못 고치고 그냥 가셨습니다. 결론은 본사 쪽에 그냥 연락을 해라. 그리고 돈만 드렸습니다. 돈만 나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. 기분이 안 좋은 상황. 아, 어쨌든 본사 쪽에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1시간 후에 바로 오실 수가 있다고 해서. 근데 오셔가지고 또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전자제품 안쪽에서 물이 막 들어갔다 했더니 좀 심각할 수도 있다고 바로 뭐 꽂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좀 걱정입니다 이거. 정식 서비스 담당자 분이 오셨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조금씩 세다가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많이 세면서 기계 안이 다 부식이 됐대요 물로.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. 근데 이게 또 그 해당 제품이 없어가지고 더 좋은 신형으로 찾아봤는데도 토요일날 된대요. 토요일날 되면 지금 3일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. 3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추에 살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또 감사하게 화물로 받아가지고 빠르게 처리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역시 정식 서비스 센터에 바로 연락하는 게 최고네. 빨리 따뜻한 물로 씻고 싶네요 지금. 기다려보도록 하죠. 여러분 지금 드디어 수리가 됐는데 와 기계가에서 물이 나온 거 봐요 여러분. 난리예요 난리. 검은 물이. 그래서 들어온 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. 잠깐만. 오 지금 이거 빨간색. 오 나온다. 와 드디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. 따뜻한 물의 소중함. 국민 드디어 고쳐졌어.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1층, 2층, 3층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. 지금 끼아님은 잠깐 어디 나갔는데 들어오면 말해야 되겠어. 근데 거금 완전 장비를 다 완전 교체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나갔어 지금. 지금 보일러 고치고 국민 목욕하고 있거든요. 오랜만에 씻으니까 상쾌? 아 이제 텐트 치웁시다 이제. 사실 텐트 있으니까 좋긴 하던데. 아니 근데 자는데 아늑하더라고. 이거는 이제 치워줘야 돼. 뭐 텐트는 아쉽지만 접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정말 이 따뜻한 따뜻한 물과 따뜻한 집이 왜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. 안녕.